안녕하세요. 행마와 매기의 수업입니다. 이 영상이 바둑을 처음 배우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행마와 매기의 돌을 끊는 방법 첫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흙이 돌 차례입니다. 매기의 돌을 끊어보세요. 지금 흙의 이 모양에서 이 돌을 끊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끊게 되면 100의 할로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좋은 수가 되겠죠. 만약에 100이 뚫다라면 지금은 이렇게 흙이 들여다본 장면에서 100은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힘과 동시에 100의 할로는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바둑은 이렇게 돌의 연결과 끊음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에서는 이곳을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모양에서 이 100 두 점을 이 돌과 연결을 시켜주지 않으려면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으로 이렇게 해서 끊으시면 되겠네요. 이 돌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쪽으로 먼저 들어가고요. 102번으로 뜨면 3으로 뜨어서 이 100을 끊었습니다. 이 돌을 끊는 것도 바로 낙점이 보이죠?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의 단점을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주세요. 돌의 할로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돌을 끊으면 그 할로가 줄어들면서 잡을 수가 있겠죠. 지금도 이 백돌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이 연결되려면 바로 이곳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이런 식으로 나가서 백이 2번에 뜨면 3으로 끊어서 이 돌을 전부 잡으면 되겠네요. 지금도 이 모양은 살아있지 못합니다. 돌이 끊기면 죽는 모양인데요. 백은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죠. 이곳에 흙이 뜨면 바로 이렇게 흙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백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단수를 치더라도 이렇게 연결되어서 백이 죽은 모양이죠. 두 집이 나지 않습니다. 한 집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끊어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이 모양에도 이 백돌과 연결을 시켜주지 않으려면 바로 이렇게 두시면 바로 이 백과 이 백은 연결되지 않으면서 이 백을 잡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1번을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끔 이렇게 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이 돌은 이제 백의 입장에서 끊어보겠습니다. 백은 이렇게 단수를 치면 되고요. 그럼 흙은 이 돌이 단수니까 있겠죠. 그러면 이 흙 한 점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끊는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런 모양으로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이 모양도 그냥 보기에는 백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흙이 1번으로 뜨고요. 백이 2번으로 이어가더라도 흙은 3에 뜨어서 이 백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백도 들여다본 장면에서 백이 이곳을 이었어야 되는데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끊겨있는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끊으시면 되겠네요. 이 모양도 지금 이 돌이죠. 이 돌을 끊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돌이 있기 때문에 백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면 흙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끊어서 이 백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호구 모양이죠? 바로 이곳을 끊으면 되겠네요. 이곳을 끊으면 이 백은 죽은 모양이 됩니다. 지금도 이 백돌과 이 백돌을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지금도 이 모양을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으면 될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1번에 뜨고 백이 2번에 뜨면 바로 이곳에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끊었을 때 과연 이 백 한 점이 죽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뜨고요. 백이 2번에 떴습니다. 여기 3에 떴죠. 자, 그러면 100이 이렇게 단수를 치더라도 이었습니다. 이렇게 잡으러 왔어요. 자, 그럼 할로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단수를 치면 이 수상자는 이기게 되겠죠. 여기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끊으시면 됩니다. 1번으로 나가고 100이 2번에 뜰 때 3으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사석작전인데요. 자, 이 돌은 죽어 있습니다. 이 돌을 살려올 순 없어요. 이 돌을 살려오겠다고 단수를 이렇게 쳐버리면 100이 이어서 자, 이건 할로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100이 할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되죠. 이렇게 되면 이 흙은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흙이 이렇게 가더라도 100이 막으면 할로가 세 개, 100이 할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되죠. 그러면 이 흙이 죽은 모양이죠. 그럼 1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이 돌을 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번에 단수 치면 100이 2번으로 떠야 되는데 다시 3으로 단수. 그러면 이 돌을 잡더라도 네, 이 100 한 점을 끊었죠. 네, 그래서 이 100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뜨고요. 2번에 뜰 때 3으로 뜨시면 됩니다. 이 모양도 100과 이 돌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 1번에 뜨고요. 100이 2번에 뜨더라도
3회 떠서 이두 점은 끊겼죠. 지금도 이 백돌과 이 백돌을 끊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막으면 돌을 끊을 수 있습니다. 백마와 맥일 돌을 끊는 방법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